지금부터 12시다. 12시. 힘들다. 진짜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어떻게 그렇게. 자,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. 일단은 비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.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든지, 뭐 유학생 비자라든지, 관광 비자라든지, 결혼 비자라든지, 뭐 여러 가지, 뭐 취업 비자도 있구나. 뭐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, 그 중에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일본 유학을 생각한다면은 무조건 워킹 홀리데이야. 그 이유가 뭐냐면은, 일단 첫 번째로 워킹 비자는 평생에 아마 한번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거야. 일단 워킹으로 왔다가 유학생 비자로 바꿀 수는 있어. 근데 유학생 비자로 여기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워킹 비자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. 1년인데 아깝잖아. 그치? 아르바이트를 하려면은 자격 외 활동증이란 걸 만들어야 되거든? 그 자격 외 활동증이 하루에 4시간인가밖에 일을 못해. 그러니까 한 달에 일을 해도 한 달에 한 8만에서 10만엔? 그 정도 되려나?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비랑 학교 학비랑 내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지. 근데 이제 워킹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워킹으로 와서 돈을 좀번 다음에, 돈을 모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 비자로 바꾸는 게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추천을 해.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 정책이 조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. 일본이 고령화 시대가 되고 저출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없는 거야. 이제 일할 인력이 없는 거지.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자 라는 게 이번에 정책이 바뀌었어. 그러니까 이제 기회지? 지금이 기회지? 그러니까 오려면은 지금 와.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. 그게 답이야. 아니면은 혼자서 불가능해. 집에서 돈을 받아야 돼.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유학생활 해보고 싶다. 그러면은 무조건 워킹 홀리데이로 와. 집에 돈이 많다. 정말 돈이 많다. 난 일을 안 해도 집에서 주시는 돈만 가지고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. 그러면은 저기 영국이나 캐나다 그쪽으로 영어 공부를 하러 가. 영어가 답이야, 나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. 아무튼 뭐 조금이나마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, 뭐 많이 지루할 것 같긴 한데, 뭐 갈수록 뭐 촬영도 잘할수 있겠지? 뭐 영상 편집도 잘 해보려고 내가 노력할게. 오늘도 또 늦었네. 이래저래 또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. 오늘 내일 또일 가야 되니까. 자자. 자. 오야스미.